그린 프로폴리스 고를 때는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는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테필린 C 문구 꼭 확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프로폴리스 관련 영상을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린 프로폴리스 고를 때는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는 문구를 꼭 확인하라고 하는데, 그린 프로폴리스라고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왜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몇 개 없는 거죠?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는 말이 없으면 가짜 그린 프로폴리스인가요? 개별적으로 답변을 모두 드렸지만 다른 분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린 프로폴리스 고를 때는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는 문구를 꼭 확인하라는 말은 홈쇼핑에서 나온 말로 확인되는데요. 아르테필린 C 문구 굳이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이 몇 개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심의 정책 때문이고요.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는 말이 없다고 해서 가짜 그린 프로폴리스는 아닙니다. 그럼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시중에 판매되는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 중에 아르테필린 C 함유라고 광고하는 제품과 광고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데요. 광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국내에서 아르테필린 C를 검사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좀 어려우시죠? 자,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에 아르테필린 C 함유라고 광고하려면 반드시 국내 공인기관에서 아르테필린 C를 검사했다는 추가 문구가 병행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인기관에서 실험했다는 추가 문구 없이 단순히 아르테필린 C 함유라고만 제품 상세 페이지에 써 있으면 불법 광고 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국내 생산 제품이든 수입 제품이든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려면요, 반드시 사전 광고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 심의 과정에서 국내 공인 실험 기관에서 아르테필린 C를 검사한 성적서가 없으면 아르테필린 C 함유라는 문구는 심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인기관에서 실험했다는 추가 문구 없이 단순히 아르테필린 C 함유라고 써 있는 제품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사전 광고 심의 자체를 받지 않았던지, 아니면 광고 심의 결과를 무시하고 아르테필린 C를 불법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제품들은 광고 문구는 물론 제품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제품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광고 심의 결과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국내 공인기관에서 실험했다는 문구와 함께 쓰인 아르테필린 C 함유 표시만이 믿을 수 있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 중에서 아르테필린 C 함유를 광고하는 제품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아르테필린 C 성분을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검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2020년 5월 현재 기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에서만 국내에서 아르테필린 C 성분을 검사하고 국내 공인기관에서 실험했다는 문구와 함께 아르테필린 C 함유라고 광고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검사 자체가 어려워서 아르테필린 C 함유라는 말을 못 쓰는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그럼 대체 소비자는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판매업체에 전화하셔서 아르테필린 C가 나와있는 브라질 현지의 원료 성적서를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보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업체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구비하고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2020년 5월 현재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하도 홈쇼핑에서 아르테필린 C를 떠들어대니까 그린 프로폴리스 판매업체들이 아르테필린 C 검사를 하나둘씩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아르테필린 C 함유를 광고하는 제품들이 많아지겠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드리자면, 그린 프로폴리스 제품에는 아르테필린 C를 광고하는 제품과 광고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데, 광고하는 제품들은 국내 공인기관에서 아르테필린 C 검사를 했다는 문구가 같이 적혀있는 경우에만 신뢰하시면 되겠고요. 광고하지 않는 제품들이라고 해서 아르테필린 C가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니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는지는 판매업체에 물어보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건 광고 심의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아르테필린 C 검사도 하지 않고 제품에 아르테필린 C가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이라는 것이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담이었습니다.